Gospodin s vama. I s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Ja istinski trs, a otac Ja sam istinski trs, a otac moj vinogradar svaku lozu na meni koja ne donosi roda on siječe a svaku koja rod donosi čisti da više roda donese vi ste već očišćeni po riječi koju sam vam zborio ostanite u meni i ja u vama kao što loza ne može donijeti roda sama od sebe ako ne ostane na trsu tako ni vi ako ne ostanete u meni ja sam trs, vi loze. Tko ostaje u meni, ja u njemu, taj donosi mnogo roda. U istinu, bez mene ne možete učiniti ništa. Ako tko ne ostane u meni, izbace ga kao lozu i usahne. Takve onda skupe i bace u oganj te gore. Ako ostanete u meni i riječi moje ostanu u vama, što god hoćete ištite i bit će vam. Ovime se proslavlja Otac moj, da donosite mnogo roda i da budete moji učenici. Riječ Gospodnja, slav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 가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 님께서 최후의 만찬, 즉 수난 전날 당신께서 하신 최고의 만찬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다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더욱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동사 남아있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남아있어라. 일곱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무르다 나와 함께 남아 있다라는 이 동사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혹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등등의 표현을 쓰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머무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머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최고의 만찬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3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로서 머무르는 것,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순환이 가까이 왔을 때 그분 안에 머무른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한 예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되는 것은 쉽지만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 되는 것과 그분과 영원히 머무르다, 제자로서 머무르다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린 시절에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견진 천영 성체와 견진 성사를 통해서 확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려웠느냐 어렵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성령 강림절의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이지만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견진성사를 받는 행위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제자가 되어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길로부터 떼어놓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머무르다, 머물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연결되어 남아있어라. 너희들이 된그 위치에서 계속 남아있어라.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홈배 성사를 받으셨습니다. 홈배 성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홈배 성사 결혼 생활이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삶에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을 위한 결심, 사실 어렵 혼배성사를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혼배 때의 서약을 지키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성실하게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함께 머무르는 것 이것은 영원히 머무른다.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그대로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항구해라.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너희들이 경험했던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랑,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머물러라입니다. 하느님의 힘과 은총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수도성소, 사제성소를 선택한 우리에게도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하고 수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목적, 그 소명에 평생 항구하면서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머무르는 것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무르면서 우리들의 단점과 나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머무르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제들과 수도 남녀 수도 자들에게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내 안에 남아 있어라 그 성수에 머물러 라내 사랑 안에 굳건히 남아 있어라 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과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소명, 우리가 이런 이 소명 안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수액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얻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은총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머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사 성제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동시대인들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만족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동시대에 포도원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포도원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집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그늘에서 쉬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훨씬 더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고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휴식, 행복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는습니다 내 네, 포도나무 밑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드셨던 이유는 분명히 참 평화, 참 행복은 또참 안전함은 인간이 원하는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입니다. 그렇게 할때참 안전함이 있다는 것이고 참 행복이 있는 것이며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닐 일까 자문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정말 우리는 튼실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반성을 해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이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수신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튼실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미사를 빌봉원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모든 순간을 용서청하도록 합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분 안에 붙어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포도원만 깨끗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육신을 봅시다.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의사들은 병든 부분을 도려냅니다. 우리들의 신체, 조직의 일부를 떼어냅니다. 우리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딘가를 수술한다는 것, 수술해서 떼어낸다는 것,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이렇게 도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떼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시죠. 그 어떤 노구도 없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그 가지였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튼실한 가지로서 지속적으로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셨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모범으로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면서 성모성을 반복해서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일치시킵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관상합니다. 이러한 신비 속에서 삶의 여정의 빛을 찾고 삶의 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 레오폴드 모기단 만디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성인께서 기,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마다 혹은 성모 호칭 기도를 함께 봉헌할 때마다 그분의 기도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 레오폴드 만디치는 자주 기도를 멈추곤 했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멈추곤 하셨답니다. 즉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멈추시곤 하셨답니다. 성모 호칭기도 중에 그러셨다고 하죠. 그러자 한 수도자가 물었습니다. 왜이 호칭기도에서 멈추십니까?라고 물자 레오폴드 성인께서는 성모님은 정말 우리 모두의 기쁨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성모님은 모든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모님은 이러한 기쁨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으로부터 얻으신 것입니다. 5월 우리는 성모의 달, 성모님의 달로서 성모님께 봉헌된 달로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모님을 닮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참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머무시다 그러므로써 기쁨과 평화와 편안함,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편안한 요소들을 찾도록 합시다. 아멘.